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네. 아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주얼리 탈퇴할 때 뭐 네. 그 멤버 간의 불화설 그다음에 아니라고 그러겠죠. 그... 네. 아니 그걸 뭐 진짜 그때 친구답고 싸웠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. 네. 물어본 자체가 뭐... 아니,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물어본 자체가 아니... 이상하다고 생각해요. 아니 그래도 얼마나 저렇게 친한 척 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또... 지켜보자고요. 그래. 그래. 박주환 씨. 네. 진짜 지연 씨가 그 활동할 때 많이 좀 힘들어 했나요? 건강. 틈만 나오면 계속 병원에 갔었다고. 정말 몸이 너무 약했어요. 그때 이렇게 체액이라도 하면 우리 그 활명수라고 하잖아요. 네, 그 수화제. 수화제. 네.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이면 생방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쓰러져 있었어요. 아유. 이 분해 능력이 없어요. 그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가지고 갈수록.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하면서 팀한테 도움이. 내가 혹시 폐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조차도 되게 안쓰러웠고 그렇죠. 10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네요. 예. 그렇죠. 예. 지연 씨가 그 주얼리 탈퇴한다고 했을 때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? 많이 섭섭해하기도 했고 멤버 교체를 자주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 또 우리 팀이 깨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죠. 근데 지연 씨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도 얘기를 했을 때 이미 본인 마음에서 정리를 끝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네. 그냥 그래, 너의 생각을 그래, 존중할게. 잘 하고. 제가 한번 그 방송에서 주얼리는 원년 멤버가 최고죠라는 멘트를 해서 네. 지금 현재 주얼리 멤버들한테 많이 혼났거든요. 전 정말 너무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원년 멤버 그대로 저희 주얼리가 딱 10명이에요. 오! 네, 야! 네. 소녀시대! 소녀시대! 네. 저희 주얼리가 딱 10명인데 다 같이 딱 한 무대 네. 같이 한 무대에 올라서 그때 멋있다. 시절에 같이 했던 멤버들과 함께 현존에 있는 우리 주얼리 동생 예원이나 세미, 네. 주연이, 은정이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무대에서 같이 해보면 저희가 소녀시대보다도 쪽수가 많습니다. 아, 쪽수! 이남수! 전문용어 쪽수! 쪽수가 많다. 그래서 열풀이서 원모타임 이거 찔러주면 난리 나. 몇 년 됐죠? 저는 12년 됐어요. 11년 됐어요. 오래됐네요. 뭐 12년이면 그 기념 공연을 주얼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역시 기획자야. 역시 공연 기획자다. 기획자. 뭐 리턴 투 주얼리 딱 해서 지금 멤버부터 거꾸로 쭉 원년으로 가는 거예요. 되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걸그룹이 이렇게 장수를 한다는 게 그렇죠. 정말 그렇게 돼야 되잖아 이게. 네. 그렇죠, 그렇죠. 형 그거 기획해 공연. 망해도 내가 책임질게 형은. 우와. 해. 투자. 역시 내조의 여왕. 내조의 여왕. 김장훈 내가 책임진다. 아유 김장훈 씨 스폰서 명 든든한 사람들이에요. 스폰서. 네. 또 요즘 얼마나 많은 후배 아이돌 그룹이 다양하게 활동을 해요, 그렇죠?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. 그러니까 저도 지금 10년 전에 그런 것들 한번 쫙 이렇게 봐봐요. 그냥 그땐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밥도 못 먹었고 막 이렇게 피곤하게 잠도 못 잤고 서로한테 섭섭한 것도 생겼었고 그래서 토라져서 등 돌린 적도 있었고 그래도 이때가 정말 행복했었고 이때로 돌아가자고 하면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자신 있게.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해줘. 이게 행복한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뭔지에 집중하고 서로 성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음식에 비유하자면 매일매일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 친구가 있으면 매일매일 김치찌개,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들은 아무 별 의미가 없다.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네, 그게 먼저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알면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좀 더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우린 아직 어리니까 예. 어릴 때이기 때문에 배울 게 너무나 많거든요. 예. 좀 뭔가 행복해하면서 예. 아니 근데 지금 다솜 형이 그 얘기 들으면서 막 뭉클했나 봐요. 그렇죠? 눈가가 좀 촉촉했어요. 지금 무슨 그 어떤 얘기보다도 가장 공감되고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조언이었었던 것 같아요.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간의 시간들이 갑자기 확 스쳐 지나가면서 앞으로 10년 뒤에 저희 모습까지도 제가 그려봤거든요. 아니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꺾이고 네. 그러다 또 누군가가 또 잘 되고 그런 사이클이 있죠. 그런 예. 사이클들이 이렇게 네.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이렇게 겪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. 그 순간이 언젠가에게는 본인에게 올 것을 분명하게 믿고